좋아 좋아. 여기 하! 좋아. 딜량 엄청납니다. 공허의 지팡이 나오면 제가 딜 조절이 안 될 만큼이나. 아! 슈퍼 플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아 다은님께서 오빠 저 다은이에요. 다은판도 다은판도 이렇게 잘해주실 거죠? 약속해요. 하시며 별풍선 에르웰기를 당연하지 당연히 잘해야지. 일단 집에 가서 잘하기 위해서 공허의 지팡이 사야지. 고맙다 다은아 고맙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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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아이템 하나 구매하자. 이거 팔고 방출 마법봉 하나 1000원 모아야 돼. 사실 이거 플라스크 팔면 공허의 지팡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플라스크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걸로 적팀 머리통 많이 때렸거든요.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 팔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제가 또 활약할 때입니까? 이지를 잡혔고 이거는 궁극기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원하자. 오케이 굿 좋아 완벽한 적중력이야. 좋아 좋아. 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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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지 일로 빠져야지. 오케이 굿 일로 빠져야 돼 일로 빠져야 돼 일로 일로 빠지고 여기서 일로 돌아. 돌다가 만나면 깜짝 놀래지 말고 바로 있으면서 W로 씹으려고 하겠지. 하지만 못 씹으면 여기서 W 있으면 내가 느려지겠지. 하지만 너도 느려지게 할 수 있어. 너 나 느려지게 하면 너도 느려지게 한다. 여기서 Q W 1호 슈퍼 개딜 평타 도발 걸리지 말고 Q 마지막 딜 제발 한 방만 한 방만.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편한 면상님 감사합니다. 한이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탈진 뺐습니다. 모든 것은 탈진을 빼기 위한 작전이었죠. 제가 작전 사령관이 되어 우리 팀에게 오더를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공허의 지팡이 하나 사고 죽었을 때 사야지. 트리님 더 이상 탈진을 겁내지 마세요. 더 이상 트리님 탈진을 건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가죠. 아 유독 게임러저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아까 주신 건데 아까 내가 본 거 아닌가? 아 27분에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유독 게임러저님께서 별풍선 100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독특한 취향을 가진 친구인데 제 방송을 보는 취향까지도 겸비한 친구죠.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나중에 저 친구가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오빠 오빠 너 아프리카 아이디 있지? 나 아이디가 없어서 그런데 오빠 거 빌려줄래? 아이디 빌려줘. 띡띡띡띡 입력하면 오빠 아이디가 유독 게임으로 전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그때서야 땅을 치며 아이디를 바꾸겠지. 지금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꿔야 돼요.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꿔야 합니다. 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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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잡았다. 오 마무리 지었고 이즈리얼 여기서 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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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 이즈리얼 쓰고 여기!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정확히 이즈리얼이 있는 곳에 제가 이거 롤 헬퍼라고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좋아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자칫하면 의심받아서 억울하게 리포 당할 뻔했는데요. 이걸로 의심을 정확히 걷어냈습니다. 도발하겠죠? 여기서 도발 걸렸지만
랜턴 타면서 빠르게 이동해줍니다. 여기서 느려지게 하고요. 좋습니다. 빠져줍니다. 이즈리얼의 궁 쏠 거거든요. 약간 밑으로 하단부로 이동해주면서 이즈리얼 궁 빼줍니다. 여기서 이즈리얼 궁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엥! 이즈리얼 궁이었으면 피했을 텐데 징크스의 궁이네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노다 페파님 감사합니다. 빠삐 형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판에도 꼭 이거 잘해야겠다. 지금 내가 몇 킬이야 대체? 8킬 5대4 3어씨 7킬 3대4 4어씨 7킬 5대4 5어씨 내가 제일 잘하고 있네. 어? 이 친구들은 실력 대비했을 때 본인의 실력만큼 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내 실력보다 200% 더 잘하고 있어. 그니까 내가 제일 잘하고 있지. 윤마 양파님 감사합니다. 테리님 감사하고요. 아 존냐 가겠습니다. 존냐 다음 아이템은 존냐 가겠습니다. 존냐 이제 승폭에 고수 하나 가지고요. BJ 한빈님 감사합니다. 백도어를 막아줄까? 그냥 미드를 밀어줄까? 백도어를 막아주자. 그래 너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적 팀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없더라도 우리 팀은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드에 내려가면서 상황이 끝날 게 분명해. 그럴 거면 탑을 라인을 밀어주는 게 좋지. 일로와 이 녀석. 이 녀석 계속 추노하세요. 모키 오키 에어본. 분수 발사! 그 다음에는 다리우스에게 죽을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하나 쓰고 하나 잡고 슈퍼 스틸로 정확히 잡아야지. 얘도 무빙을 한다고. 얘가 작은 쉔이거든. 쉔의 도발 같은 무빙을 하기 때문에 도발 무빙 정확히 예상해서 무빙이 끝나는 지점에 제가 Q를 써서 바로 잡아줬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이템 하나 사죠. 이거 하나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하나 삽시다. 고고고고고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이거 이즈리얼 궁 징크스 궁 맞으면 죽는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항상 긴장해. 가자 받아라. 고추에 힘을 모아 오줌 발사. 좋아 좋아 모두 적중했어. 아! 좋아 좋아. 맞으면 안돼. 징크스가 맞으면 안돼.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지. 좋아 좋아 좋아. 징크스 궁합 밖에 조심하고 서주면서 스턴 안걸려 상관없어. 뒤에서 딜 넣어주면서 좋아. 빠져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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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주자. 플라스크 3개. 좋아 좋아.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플라스크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살 수 있었음에도 죽는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게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빠지자. 와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좋아 좋아! 이 녀석들! 좋아 좋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라스의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제라스가 좋은 캐릭이란 사실을요.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미니언들을 한 방에 다 죽여주고 여기서 잔나가 틈을 보이면 바로 E를 날리면서 Q를 날리면서 W를 날리면서 딜 넣어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빠져줍니다. 궁을 쓰겠죠? 잠깐 옆으로 빠져줍니다. 옆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노리고 완벽하게 잔나를 잡아주는 모습. S자로 움직이세요. S자로 움직이세요. 그래야 이즈리얼이 궁극기를 맞추지 못합니다. 뱀처럼 움직이세요. 씩씩씩 씩씩씩 됐습니다. 안전합니다.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서 아이템 존야의 재료죠. 쓸데없이 큰 지팡이 구비해줍니다.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고고고 고고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이기면 큐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드가 초반에 진짜 잘했어. 근데 제드가 한타 포지션이 너무 좀 조합상 그랬나? 한타 포지션 좀 애매하더라고. 내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그 상대편 캐릭까지 제대로 들어가기 좀 조금 애매한 조합이라서. 와! 오케이. 아! 방정맞게 웃었다. 아, 방정맞게 웃었다. 오케이, 이거 하나. 풀 쓰죠, 형. 근데 풀을 썼으면 징크스의 궁극기랑 이즈르렐의 궁극기 어차피 죽었을 거야. 그러면 이즈르렐과 징크스의 궁극기는 90초 미만이고 나의 플래시는 280초기 300초기 때문에 다음 징크스와 이즈르렐 궁이 돌아올 때 나는 전멸이 돌아오지 않고 결정적인 한타에서 전멸이 없어서 패배의 고배를 마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멸을 아끼는 판단을 썼지 내가. 좋아. 핑크하드 하나. 형이 반응 못한 거잖아. 핑계대지 마요. 뭐? 지금 너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받아들일게.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오케이. 이기면 킥뷰님 서포터가 고맙습니다. 발렌타인데이님 고맙습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자 넣어주었습니다. 자 슈퍼 폭딜로 딜량을 다 넣어줬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좋아. 다들 비켜라. 제라스님이 나가신다. 좋아 좋아. 스타의 딜량도 엄청나고 나의 딜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둘이 모이면 못할 거 없지. 아 까비 동물적인 감각으로 후각으로 이즈리얼이 숨어있다는 걸 예상해서 잡았을텐데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굿! 끝낼 수 있겠는데 이거? 내가 너를 낚시했군. 좋아 이 녀석들 감히. 자 간다. 좋아 좋아. 따라와. 궁 안 맞아요. 존야도 있잖아요. 1번에 손 올리고 있어요 저. 근데 항상 이러고 못 쓰긴 하거든요.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아, 여기 핑크 하드. 오케이. 이거 먹으려고 하겠지. 여기도 와드 없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대기. 오케이 굿. 원콤이다 원콤. 대기해. 플라스코 없구나 참. 도망가. 생존기 없어. 도망가.
생존기 없어. 도망가, 도망가. 생존기 없어. 도망가. 플라스크인 줄 알고 세 번 눌렀는데 존냐 한 번 나갔어. 세 번 눌렀는데 세 번 나가서 큰일 날 뻔했지? 정말 다행이야. 다음 아이템은 마법의 영약. 이거나 가자. 오케이, 가자. 고고고.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궁 다음은 바로 써줄게. 바로 지원할게. 오케이. 징크스 지금 여기 나타날 거야. 징크스가 분명히. 그치? 일로 이렇게 빠지겠지. 위로 빠졌구나. 위로 빠졌구나. 야, 여기서 집에 가고 있다, 징크스. 아, 뭐야? 어디 갔어? 아, 전멸로 빠졌나 보다. 여기서 전멸을 이렇게 썼나 봐. 왜냐면 여기에 와드가 있고 여기에 와드가 안 보이면 당연히 숯불에 숨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전멸로 뺐다, 전멸로. 그러면 징크스 노전멸. 하마터면 징크스 전멸 빠진 거 우리 팀한테 알려주지 못할 뻔했어. 궁극기로 전멸 빠진 사실을 알았으니 정말 다행이야. 좀 엄청난 이득을 보았구만. 좋아, 좋아. 더블유 딜 넣으면서 개피 만들어주면 트리스타나가 슈퍼 개딜로 원콤 넣는 그런 시스템이죠. 오케이, 굿! 나는 징크스 봐주고. 좋습니다. 한방 한방이 징크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겠죠. 저는 딜이 엄청나니까요. 다 티어와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미드 남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어, 이기고 있네? 빨리 가주자, 빨리 가주자. 여기. 오케이. 잘 해보고.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기서! 이! 아무도 없군, 역시. 시야 확인은 역시 이가 짱이지. 좋아, 좋아. 블루 하나 먹어주고. 영양 먹고, 그렇지. 자, 주문력이 676입니다. 죽어라! 분진해서 찍었습니다! 나이스! 자, 이제 상황 끝나나요?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끝나나요? 아, 끝내진 못하다. 다음에 끝내야 될 듯. 다음에 끝내야 될 듯. 자,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뭐 사죠? 마지막 아이템은 역시 어? 야, 유령 갈까? 유령도 진짜 좋은데, 얘는. 왜냐면, 유령이 발목을 잡으면, 얘가 그때 궁극기 쓰면 거의 다 맞거든. 유령으로 가자. 그래, 유령으로 가자. 아이템 다 나왔으니까, 유령으로 가자. 쌍댕이 그림자 금방 나오니까 쌍댕이 그림자로 가자. 쌍댕이 그림자 가면서 재생 대기 시간 감소, 블루가 없어 35%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지. 좋았다. 아이템! 트리 나이스! 좋아, 좋아! 가자. 좋아, 좋아. 간다. 고고고. 아이템 트리는 내가 결정한다. 너희들 이렇게 파처럼 썰리고 싶어? 조심해. 나 상당히 잔인하니까. 나는 피도 눈물도 없이 팔을 썼는 사람이야. 어? 이렇게 잔인하다고. 조심해. 고고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슈퍼 개딜 넣고 다시 한번 가서 한상시가로 마나 채운 다음에 EW도 마무리 좋았다. 굿. 와, 데미지 진짜 세구나 지금. 주문력이 722나 되면서 데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아마 모두 다 원콤일 듯 합니다 지금. 아! 와, 근데 징크스가 아까 내가 던 징크스가 그런 징크스가 아니네. 징크스의 W가 저렇게 셌었나? 나는 분명히 평타가 더 강할 줄 알고 이용을 안 했던 W인데 나한테 데미지가 많이 박히는 건 내가 피가 너무 많이 없고 딜템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거 근데 방심하는 순간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항상. 마음가짐을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포지셔닝이 중요해. 걱정 마. 오케이, 굿. 좋아, 좋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써주면서 이거 펜스 풀어주고 이거 풀어주고 이거 풀어주고
블라디미르한테 딜을 두 번 넣어주고 좋았다. 그 뒤에 입장하면서 포지션 플레이 완벽해지면서 여기서 큐로 블라디미르한테 딜러주고 좋았다. 여기서 존냐 끝날 때쯤 여기서 딱 쓰면서 큐 맞춰주고 좋았다. 굿. 큐로 블라디미르한테 딜 넣어주고 여기서 W 넣어주고 큐로 블라디미르 완벽히 마무리.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좋아 끝내자. 써레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이래서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 어? 방심하면 이렇게 별풍선을 쏘시지 않아? 오하리님께서 별풍선 에르웨기를 감사합니다. 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승리를 거두고 승급전판 제라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눈길을 주셨습니다. 해물파전 승급전인데 제라스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여러분들 제라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하던 캐릭 말고 항상 하지 않던 캐릭으로 픽을 해도 어? 생각외로 잘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 듯 싶습니다. 오아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즈리언 해종님께서 별풍선 119개로 프리야 부를 거요. 됐다. 아 하마터면 이거 어? 큰일 날 뻔했어. 감사합니다. 이즈리얼 해종님께서 별풍선 119개를 감사합니다. 딜량 보시면 역시 폭킹챔프이 기도하고 아이템도 잘 나왔기 때문에 딜량 1등을 우리 팀에서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팀이 많이 밀리는 와중에도 이즈리얼이 딜량 전체 1등을 했기 때문에 명적 하나 주는 것은 당연하죠. 친절함 주세요. 너무나 친절했던 우리 팀이기 때문에 친절함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감사합니다.